동도천 씨는 지난 7일 걸산동 행복학습관에서 12월 중 현장 출동 시장이 시민을 찾아갑니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현장 출동 시장이 시민을 찾아갑니다가 진행된 걸산동은 한국전쟁과 미군기지로 인해 육지 속의 섬으로 불리며 동도천 내에서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교통 취약 지역으로 박형덕 시장이 직접 걸산동을 방문해 주민들의 불평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주민과의 진솔한 대화의 장을 가졌는데요. 박형덕 시장은 동도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시정 구호처럼 시민 곁으로 더 가까이 더 진솔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언제나 함께하겠다며 현장에서 시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시민과의 대화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더 나은 동도천시를 만들겠다고 소통 행정 실현을 위한 의지를 밝혔습니다.